여러분 안녕. 용두TV의 도우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제품은요, 지난 10월 소니가 새롭게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소니 엑스페리아 XT3입니다. 전작에 비해서 조금 더 곡선형 디자인을 살렸고요. 그 다음에 앞 옆면도 좌우가 곡면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 더 좋아진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해 본 제품은 포레스트 그린이라는 컬러인데요. 굉장히 신비로운 그린 컬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즌에서는 이 색깔이 가장 시그니처 컬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은 개봉기를 올리신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엑스페리아 XT3의 가장 특징적인 기능, 또 제가 한 달 정도 사용해 보면서 재미있었던 기능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원래 이 Always On Display 기능이 어떤 회사나 이제 요즘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니는 이 화면에 조금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사진들, 내가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강아지 사진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 사진이 주로 보이고 있지요. 소니 엑스페리아 XG3에는 사이드 센스라는 기능이 새롭게 탑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옆면을 누르시면 내가 주로 사용하는 앱들을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사용하시고 싶을 때, 좀 더 빨리 열고 싶을 때 그 뎁스를 줄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앱을 띄워주느냐는 이 안에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그런 패턴을 학습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추가 앱을 누르시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설치된 앱 중에서 내가 꼭 여기에 고정시켜 놓고 싶은 앱을 여기에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왼손으로 터치를 하면 왼손에 불러와지고요. 왼손에 불러와지고 이렇게 오른손에 잡고 뭐 오른손으로 터치를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또 들어있는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한손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손 모드를 실행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들고 혼자 엄지로 이렇게 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역으로 화면을 줄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뭐 평소 쓰시던 대로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주로 쓰던 것들, 그리고 한손 모드, 뭐 설정 등의 메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주로 정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면 추가를 해서 여기에 고정을 시켜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설정을 해두시면 평소에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네요. 사이드 센스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능 만 소개해 드려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기능이 좀 대동소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좀 요 스마트폰에서 특징적으로 꼭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XG3에서는 카메라를 살펴볼 만 합니다. 전면은 1900만 화소이고 후면은 1300만 화소이지만 사실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만 하면 여러 개 렌즈를 넣고 막 그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충분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를 실행을 해볼게요. 물론 뭐 AF 빠르고 또 소니의 그런 알파 카메라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색감과 질감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특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실행하지 않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아예 카메라 전용의 물리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요거예요.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냥 잠금하면 상태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눌러볼게요. 딴. 보이시죠? 바로 촬영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설정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카메라만 실행할 것이냐 아니면 이 버튼을 눌러서 촬영까지 마무리할 것이냐는 이제 사용자가 옵션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실행했을 때 모드를 한번 볼게요.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인물 셀카
되고요. 구글 렌즈 여기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K 아시죠? 사실 소니는 뒤에 렌즈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렌즈를 가지고 심도를 조절하진 않아요. 하지만 4K 기능을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슬로우 모션 기능은 소니가 예전부터 많이 탑재를 하던 기능인데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찍은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에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편집 프로그램에서 효과를 주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걸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거든요. 반면 소니 엑스페리아 XD3에서의 그 슬로우 모션은 많은 프레임, F920? 아, 960이었네요. 굉장히 많은 사진을 순간 찍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그런 편집 프로그램으로 억지로 늘린 거하고는 달리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슬로우 모션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밝은 데에서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AR 효과는 공간을 인식하고 다양한 그런 가상의 오브젝트들을 띄워주는 기능인데요. 다이노사우루스?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닥을 인식하면 내가 불러오고 싶은 이런 오브젝트들을 불러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찍으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공룡이랑 찍건 물고기랑 찍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시겠죠. 제가 방금 AR 효과를 실행했다가 카메라를 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행했던 그런 모드들을 빨리 쓸수 있게 여기 띄워놓은 거 보이시죠? 이런 또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네, 제가 카메라에서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기능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니 엑스페리아 XG3에서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소리 말고 진동으로 조금 효과를 주어서 영상이나 음악을 좀더 다이나믹하게 들을 수 있는 거. 특히 게임을 할때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게임에 따라서 이 기능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식인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할게요. 솔로. 멋있더라고요, 제니 진짜 요즘. 그쵸? 자. 오, 화질 좋아. 화질 좋죠? 볼륨 올려보죠. 그럼 여기 보이시죠? 볼륨을 보면 미디어 볼륨도 있는데 다이나믹 진동 볼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올려주면 이게 지금 제 손에는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비트에 따라서 진동이 느껴지도록 되어 있고요. 뭐 낚시 게임 같은 걸 하면은 제가 이렇게 잡아당길 때 부르르 하는 진동이 와서 그 뭔가 낚시하는 느낌을 정말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재밌죠? 뭐 활용하기에 따라서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니 엑스페리아 XG3의 특징적인 기능들을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 핸드폰에 들어간 그 소니의 사운드나 영상이나 또는 뭐 카메라 기술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할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폰이고요. 사실 요즘은 뭐 펜타 카메라도 있고 뭐 거기에 더 덧붙여서 카메라를 막 경쟁적으로 집어넣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카메라는 그거 하나로 그냥 막 찍어도 사진이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니가 굳이 지금 뭐 많은 렌즈를 넣는 이런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그 카메라 기술을, 하나의 카메라에 쏟아붓고 있고, 뭐 나름대로,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조리개 값을 조절하는 4K 같은 기능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엑스페리아 XG3는 어떤 분들이 쓰셔야 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소니는 LDAC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니의 헤드폰이나 이어폰하고 같이 조합을 하면 더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니의 음향 제품과 붙여서 좋은 사운드를 듣고 싶은 분들 그리고 카메라
기능에 있어서 나는 뭐 빠르게 카메라를 실행해서 빨리 찍고 싶다. 뭐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좀더 개성 있고 좀 나만의 스마트폰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재미있는 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은 기능 중에서 또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